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거북이 행렬. 상습 정체가 일상이 되어버린 도심 고속도로를 확장할 대안으로 지하 공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 지정체가 심각해서 확장을 꼭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하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밀폐된 지하 터널일수록 대형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운전 중에 터널 긴 거를 가는 걸 선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갑함을 느낄 거고요. 불특정 다수의 화물이 실려가다 보니까는 화재감도 굉장히 큽니다. 화재부터 침수 사고까지 지하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막을 수 없을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해당 차량을 감지하고 그 해당 차량에게 전광 표지판으로 3m 이내에 소방차를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하 고속도로 시대, 문제는 안전입니다. 터널 사고를 막을 방제 기술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서울시 금천구와 성산대교를 잇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서울 시내 도시 고속도로 가운데 평균 속도가 가장 느린 도로로 꼽힐 정도로 평소 정체가 심각한 곳인데요. 지난 2021년 이곳 지하 90m 아래 새로운 도로가 들어섰습니다. 소형차 전용으로 총 길이만 10km, 국내에서 가장 긴 지하도로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개통 초 하루 4만 5천 대의 통행량이었고 현재는 5만 2천 대의 통행량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간선 지상도로와 인근의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흡수하면서 전반적인 서남북권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도로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같은 도심 속 지하고속화도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양천구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잇는 신월 여의지하도로인데요. 지난 2021년 개통 후 하루 약 5만 대의 교통량으로 여의도 국회대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가 대세잖아요. 오늘 지하가 편리긴 하더라고요. 예. 저 서울 신월로에서 저기 여의도 쪽으로 가는 그게 예. 아 그거 한 번씩 타면 기가 막히죠 뭐. 예. 지하도로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19만 통행 중 5만 통행이 지하로 이동을 했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혼잡도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확장할 대안으로 지하도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연결로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고속도로는 이제 도심 안에서 촘촘한 간선 교통망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통행량이 증가하며 고속도로의 이름이 무색한 상습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하 고속도로는 기존의 도로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지 구입이나 지작물 철거가 필요가 없고 공사 중에도 교통 소통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교통 정체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에서 서울 구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신월 구간 등 총 4개 노선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경인선의 경우 현재 40분 소요되는 것에서 17분으로 경부선은 50분에서 20분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차량 소음, 대기 오염 감소와 같은 환경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조로운 직선 도로가 이어지고 속도도 빨라 일반 도로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훨씬 높은 고속도로. 특히
밀폐된 지하도로나 터널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충북 청주 오송의 궁평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운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화재가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폭우가 올 때 물이 뭐 고인다든지 제때 빠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많은 운전자들이 지하 고속도로에 대해 우려되는 점으로 화재 대응, 피난 대피 등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꼽았는데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지하 고속도로는 90m 깊이에 19km 이상 길이로 건설하는 대심도 초장대 지하 터널입니다. 특히 지하 철도가 아닌 지하 고속도로로 30km대 길이의 터널은 첫 도전이기도 한데요. 지하철이나 그 고속철도는 기차라는 그 단일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교통 대체견 부분이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지하 고속도로는 뭐 대형차, 소형차, 뭐 중형차, 다양한 차 무엇보다도 이제 지하 공간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될 때는 특히 어떤 화재나 교통사고에 따른 안전한 대피 또 화재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하 고속도로 설계에 가장 많이 첫 번째 주안점으로 강조가 될 거고. 지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지하 90m 깊이에 위치한 서부 간선 지하도로. 비교적 최근 2년 전 개통한 이곳은 방재 1등급 수준 이상의 첨단 방재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곳이 계단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약 90m,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30층 아파트를 내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계단은 지하 도로 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난 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단 참과 뭐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까지 탈출할 수 있는 탈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좌측에는 이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승강기를 타고 도로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상 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 라인과 계단 대피로는 물론 반대 차로로 넘어갈 수 있는 피난 시설 역시 24개의 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 물 분무 시설을 갖추고 전용 소방차도 5대 배치했습니다. 저희 지하차도가 높이 제한이 3m입니다. 그러니까 3m 이내에 소방차를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방차보다는 규모가 작고요. 물론 이 이후에 그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119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그 사이에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운영 중입니다. 밀폐된 도로인 만큼 유독가스나 연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배연패는 초당 2250 세제곱미터 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도의 규격이죠. 침수 대비는 어떨까요? 유입된 물을 모으는 대형 집수정만 4개, 지상으로 배출하는 펌프는 총 18대로 모두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개통하고 지금까지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펌프실에서 펌프가 돈 가장 많이, 동시에 가장 많이 돈 대수는 2대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은 돌은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펌프가 18대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만한 집중호우가 오고 침출수가, 유입수가 들어온다 해도 이 지하도로는 아주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하 고속도로와 환경이 비슷한 곳,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산악터널입니다. 산이 많은 지형 특성상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할 때마다 산악터널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 중인 터널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터널은
지난 2017년 개통한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로 총 길이만 10km가 넘는데요. 시속 80km 속도로 달린다면 터널에 있는 시간만 7분이 넘습니다. 이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폐쇄감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긴 시간 밀폐된 터널 안을 지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화재 사고입니다. 인제 양양 터널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과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터널 입구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터널 안 230기 CCTV를 통해서 모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고 멈췄다거나 혹은 보행자가 나왔다거나 혹은 역주행하거나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팝업이 뜨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30기 정도 CCTV다 보니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화재가 날 경우 바로 작동하는 물 분무 시설만 4,400여 개. 터널 전담 간이 소방서도 있습니다. 앞뒤 양방향 운전이 가능해 좁은 터널 구조 활동에 적합한 소방차부터 터널 안 연기를 한꺼번에 빼낼 수 있는 대형 제트팬을 장착한 트럭, 특수 제작된 소방차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 특수차에 붙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터널 내에서는 화재 시 연기가 많이 나서 그 앞에 진입로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밑에는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앞이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입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시설, 특수시설들을 이 특수차에 부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터널을 지나던 트럭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촘촘한 안전설비 덕분에 빠르게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터널보다 더 안전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하도로 설계 지침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연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IC라든지 이런 게 진출입로가 생기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터널의 위험도보다는 위험도가 높지 않겠냐. 특히 서비스 수준도 일반 터널보다는 훨씬 산악 터널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특별한 것이 없을까? 추가적으로 갖춰야 될 방제 시설이나 지침 사항이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검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급차 높이를 감안해 높이는 최소 3.5m를 확보해야 하고 구급차량 긴급 출동에 필요한 오른쪽 갓길 폭도 2.5m로 넓어집니다. 배수 시설은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고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 방지 시설과 간이 소방서, GPS 시스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외의 주요 지하도로 설계 지침과 비교해도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본 기준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의 기준을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해갖고 도로터널 방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일본은 소화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강화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은 이제 화재 초기에 자기 스스로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피 환경을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하면서 두 개의 강화된 부분을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기후나 지진 등 생각지 못한 재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밀폐된 지하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 실제 발생 가능성은 어떨까요? 저희 영화 터널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 영화 터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어떤 재난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하도로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그게 이제 그 영화인 건 영화고요. 지하고속도로는 단면이 일종의 그 반원형입니다. 반원형의 의미는 뭐냐면 땅속의 구조물이 어떤 지진이 왔을 때
그 지진에 의한 이런 진동들을 많이 흡수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지하에 30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만큼 운전자들이 느낄 폐쇄감, 졸음 운전 등 심리 변화에 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터널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비슷한 자극, 유사한 자극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뇌는 동일한 자극이 반복이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졸음이 일반적으로 많이 졸리게 되고요. 터널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을 때 운전자들이 갑자기 공황발작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도로 환경을 예상하고 연구하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아직 설계 중인 도로나 이상기후 등 실제 주행해 볼 수 없는 도로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보는 곳입니다. 캐빈 안에는 실제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해 놓고요. 그 도로 주행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 차량에서 탑승하신 것처럼 주행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그런 조건들도 변경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기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다양한 주행 환경을 구현할 영상 스크린이 360도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차량이 놓여 있는데요. 실제 주행에 나선 것처럼 운전자의 속도에 맞춰 화면과 기계가 움직입니다.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운전자의 뇌파와 심장 박동수는 상황실로 실시간 전달되는데요. 이를 통해 주행 시 졸음과 긴장감, 주의력 정도 등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화창한 하늘 아래 쭉 뻗은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과 덜컹거리는 속도감까지 마치 실제 도로를 달리는 듯한데요. 남한산 성터널 공항입니다. 이번엔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단조로운 터널 벽면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달려도 달라지지 않는 풍경에 이내 주의력이 흐트러지는데요. 터널이 길어서 실제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답답한 느낌도 조금 있고 끝이 언제 나오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똑같이 어두운 기기 안에 있어도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이나 조명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폐쇄감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경관 조명, 곡선 구간 등 안전한 운전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에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연구해야 하는데요. 단조로우면 안 되니까 여기 뭔가 좀 눈에 띄고 졸리지 않을 만한 자극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너무 강렬하면 갑자기 우리가 운전하다 저거 뭐지? 이렇게 되면 다시 위험해지잖아요.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은 그 이제 아주 미세한 디테일,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많이 요구될 겁니다. 촘촘한 안전설계,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설계가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방제 지침에 따라서 그 터널 내 방제 시설을 이제 충분히 설치한다고 그래도 운영 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장비가 방제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큰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제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자에 대한 좀 교육이나 훈련이 좀 지속적으로 수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부 고속도로 영동 나들목 부근에 위치한 영동 터널.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 도로가 생기면서 2015년 이후 이용하지 않는 폐 터널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곳은 국내 유일의 실물 터널 실험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새로운 방제 기술 실험이나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가정한 훈련 그리고 터널 관리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터널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차량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기 발생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트팬이라고 재현 장치가 있는데요. 그걸 가동하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면서 저쪽 방향으로 이제 연기가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실물 터널 실험장인 터널 방재 인증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방재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 방재 인증센터에서 시험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에 유지 관리 시에도 많은 이제 터널 관리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거나 이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고속도로 완공 목표까지 남은 기간은 7년여. 그 사이 달라질 교통 환경과 새롭게 도입될 기술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화재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나 수차를 포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개발이 되고 그런 걸 통해 갖고 위험도를 좀 정량화해 갖고 사회적인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 그보다 우선돼야 할 과제, 수없이 강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지하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일인데요. 누구도 들어가 봐서 오래 그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잡아내는 노력을 해서 잘 보완, 보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을 180도 바꾸며 경제의 도약대가 되었던 고속도로는 이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더 빨라지고 더 안전해질 고속도로. 그 새로운 길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